안녕하세요. 멜멜 책이랑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찾아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다름 아니고 연말 앞두고 송골씨대회 소식을 가져왔어요. 짜잔! 네. 제3회 오롱 경필쓰기 대회. 지난달 10월 28일부터 지금 계속 접수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바쁘셔서 아직 미처 응모 못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면 이제 마감이 딱 3일 남았어요. 빠짐없이 꼭 응모해보시라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1회 대회 때부터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벌써 3회째라 이제 다들 아시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응모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상금도 송골씨대회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오롬에서 준비를 해드렸어요. 1등 대상이 상금 150만원에 송골씨 폰트까지 제작해드려요. 최우수상 세 분께는 각각 상금 70만원. 그 다음 입선, 행운상도 있고요. 특별상은 무려 108명이나 수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다양한 시상과 상품이 두둑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오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시 문구와 자유 문구가 나와 있어요. 요거 보고 그대로 A4지에 내 글씨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글씨를 쓴 거를 사진에 찍어서 구글 설문지로 접수하셔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매장으로 직접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자세히 접수요령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세요. 제가 또 이제 심사를 해드려야 되니까 심사 기준만 간단히 알려드리면, 저희 오롬 경필대회는 단순히 예쁜 글씨, 틀에 박힌 멋진 글씨에만 국한하지 않고 손으로 쓰는 글씨잖아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구경도 못한 나만의 멋진 글씨, 숨어있는 글씨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만의 개성을 그대로 담아서 손글씨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정말 손으로 쓰는 글씨라는 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초등학생도 안 되는 어린 친구들부터 80, 90 넘으신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셨는데요. 외국인도 가능하세요. 작년에 2등 최우수상 받으신 분이 일본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흘림체를 나만의 스타일로 멋지게 써주셨더라고요. 국적, 나이 다 상관없이 손글씨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 늘 글씨 연습에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손글씨대회에 직접 참여해 보시면 꼭 수상을 떠나서도 내 글씨 기량도 마음껏 뽐내 보시고 또 손글씨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도 동기부여도 되고 신선한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일요일 11월 10일이 응모 마감이에요. 아직 응모 못하신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나만의 개성 넘치는 손글씨 마음껏 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내주시는 글씨 올해도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